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My heart is 내 가슴이니까 천불이 나니까는 fire. 근데 미국 사람들은 My heart is on fire 이러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열정에 불탄다는 말이 on fire예요. 오케이? 그래서 fire를 잘못 쓰시면 열불난다, 열받는다 표현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지금 막 난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정이 가득 차 있어 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초보 교실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갑니다. 내 가슴에서 천불이 단하대라는 건 어떤 얘기죠? 매니저님, 중계방분에 지금 40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중계방을 얼리시던지 아니면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이 아이템을 썼어야 되는데 안 썼네요. 제가 오늘 1000명짜리 방을 만드는 아이템을 썼어야 되는데 못 썼습니다. 자, 갑니다. 내 가슴에 그럼 천불이 난다. 여러분 혹시 중계방에 계신 분들 본방으로 들어오시고 싶으세요? 본방으로 들어오고 싶은 퀵뷰라는 아이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영어 참여하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의 글을 봐드려요. 자, 내 가슴에 천불이 나는 건요. 본방에 계신 분들 영어 하셔야죠. 막, 뭐야?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I am mad. 아, 이러면 영어 느낌이 안 살거든. I am mad. 막 지금 천송이가 막 내 가슴에서 천불이 나네. 이런 상황인데 I am mad 보다는요 저는 다른 걸 고를게요. 좀 미국 사람스럽고 좀 더 편안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거 I am so pissed off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따라 하실게요. I'm so pissed off. 미국 애들이 졸라 열받아 라고 할 때 짱열받아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I'm so pissed off.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중계방에 계신 분들 조금 저기 신경을 써주세요. So pissed off. 오, 채팅창에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원래 pissed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piss는 오줌 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선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pissed off란 두 개가 붙어서 열받다란 뜻입니다. 오줌하고 상관없어요. 네임벨루님께서 뵙자는 한 개 어서오세요. 여러분 혹시 추천 가능하신가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중간중간 잊지 말고 pissed 하여튼 뭐 이거 쉬하던데? 아닐 수도 있어. 하여튼요, 천불이 단하대 첫 번째 문장 갔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갈게요. 뭐 안 남아? 안 남아? 뭐 아무것도 안 남아? 어? 없어? 없어? 날 좋아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 날 좋아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 그쵸, 이 말 가요. 제가 빼버릴까요? 너! 날 좋아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날 좋아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 라는 거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다, like, 순간, moment, 없어, don't you. 오, 다 알 것 같아요. 날 좋아하다, like, 순간, moment, 단 한 번도, one time, 없어, don't you.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자, 날 좋아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를 그냥 평소 문으로 갈게요. You don't like me? One second? 요렇게 갈 수 있어요. 요건 좀 너무 초보 영어라서요. 자, 미국 영어에는요, 과거나 현재보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현재 PP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화를 잘 하시려면 현재 PP 문장을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고 계시면 굉장히 잘 돼요. 자, 그러면 제가 have PP로 갑니다. 자, you have 쭉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야 never you have never liked me. 왜 여기서 liked가 될까요? have pp니까. 그렇죠? you have never liked me for a one second. 이렇게 하시면 바로 돼요. You have 영어는 문장을 잘 몰라도 단어 많이 알면 웬만큼 다 하죠. 그러신데 단어만 많이 아는데 문장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어도 많이 아는 건 당연한 거고 문장을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도 아셔야 되는데 요 문장 아주 완벽합니다. You have never liked me for a second. You have never liked me for a second. 다시 한번 갈게요. 또 안 남아? 어? 없어? 없어?
날 좋아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 나 부자신. You've never liked me for a second. 왜 여기서 have pp가 쓰였냐? 좋아하다는 감정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거니까. 예전 순간부터 지금 순간까지 좋아한 적이 없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For a one second 요거 제가 잘못 썼네요. 어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내가 복수하지! 요거 놓쳤다. 나쁜 자식! 어떻게 복수하지!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어떻게 복수하지?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을 얘기해 볼까요? 리벤지. 리벤지. 지금 여러분 리벤지 생각하고 있죠? 복수. 저 복수라는 단어 알아요. 리벤지 아니에요? 다들 내가 알아요. 지금 리벤지를 생각할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이상해. 천성이는 도민준을 좋아해.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하지지? 이게 진짜 네가 내 부모님을 죽여서 내가 칼에 피에는 피로써 복수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벤지가 조금 이상해요. 요거는요, 리벤지라고 이걸 번역을 하면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리벤지가 아닌 뭔가 내가 너한테 되갚아주겠다, 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두고 봐,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느낌이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Pay back to him. It's a great expression. 크루 스타일링 별세 3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나쁜 자식은 일단 지난번에도 가르쳐드렸는데 이건 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은 아니니까 bastard. 보통 bastard가 그냥 나쁜 자식, 미친놈 정도로 쓸 수 있어요. bad boy는 있잖아. 어머, you're so bad boy. 이런 것 같은 느낌이야. 네가 진짜로 약간 you're bastard 이래야 나쁜 자식 이렇게 가지. 여기서 bastard의 실제 뜻은요, 서자라는 뜻이에요. 즉, 정실 어머니가 아닌 첩 어머니에서 나온 비정실 자식을 bastard라고 합니다. 근데 욕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욕으로는 이런 나쁜 새끼의 bastard 어떻게 복수하지? 라는 말에서 자, 일단 어떻게 how 갑니다. 뭘 내가 해야 되잖아. how can도 있지만 저는 how should를 쓸게요. 왜냐면 내가 꼭 이건 반드시 하고 싶은 거니까. 현우가 남자친구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how should I?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revenge 아니에요. revenge는 over예요. 조금 너무 진해요. 제가 쓰는 거 잘 보세요. get back at him. 에? 뭐예요? 뭐야? 복수하다란 뜻이 없잖아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왜 마피아 영화 보면은 이렇게 길을 마피아가 길을 툭툭 이거 뭐냐? GTA야.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창문이 쭉 열리더니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너 우리 조직의 복수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쏟은 거 알죠? GTA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때 그리고 죽였어. 아니야. 그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어. 그걸 옆에서 본 동료가 하는 말. I'm gonna get back at you.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한테 되돌려주겠다. 복수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고 이거를 영어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 back at him 맞아요. 이거는 back to him도 맞고 back at him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는 말투예요. I'm gonna get back to you. 또는 I'm gonna get back. 근데 여기서 만약에 get back을 to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머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나도 자기한테 돌아갈게. I'm gonna get back to you가 돼버려요. 어감이. 근데 I'm gonna get back at you. 그러면 복수할 거야. 아주 살짝의 어감 차이가 있죠. 그쵸? 근데 이게 또 달라요. 이게 또 근데요 이 get back을 만약에 떠들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get it back이라고 만약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요 핸드폰을 지하철에 아니 핸드폰을 저기 두고 내렸어요. 택시에 그럼 택시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저씨 I need to get it back 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외우지 맙시다. 이것만 외웁시다. 어려우니까
How should I get back at him? 그런 얘기는 내가 그에게 돌려주다란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복수해주지?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초보 내용인가요? 오늘은 수요일 초보 교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약간 이상하네요. 아, 이거 유튜브 올라갔는데 앞머리 이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러너고고님 잘하셨고요. How can I get back at you? 다음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부정. 자, 요거는요. 도민준이 어떤 수업을 하는 내용에 이게 중간중간 들어가는 멘트예요. 근데 두 번째는 현실 부정이래요. 여기서 한 가지 단어만 점점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현실 부정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현실 부정. 현실 부정 뭘까? 다 드라마를 봐서 내용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드라마로 하는 게 되게 쉬워요. 현실 부정이라. Not? 야, 이 Not만 말하면 어떡해? 여기서는요, 현실 부정이라고 한국말에서는 맞지만 실제로 현실이라는 거는 reality예요. 부정이라는 건 denial, 맞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색합니다. 왜냐? 현실 부정이라고 안 해도 그냥 부정만 해도 다 말이 돼요. 항상 영어는요, 똑같이 한국말을 써줘야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상황 상황에 봐서 적당히 끊어줄 건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denial, denial. 자, 이제는 천송이가 denial 단계에 들어섭니다. denial 단계예요. 현실 부정이죠. 두 번째는 현실 부정.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돼? 잠깐만요. 사진 좀 바꿔드릴게요. 사진 좀 바꿔드릴게요. 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말이 돼? 어? 통번역 잘하네.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말이 돼, 지금? 말이 돼 뭘까? 야, 이게 지금 말이 돼? 말이 돼, 이게? 말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다. Make sense. Make sense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미국 애들은 실제 생활에서 make sense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이용해요. 그러면 is it 가야 될까요? does it 가야 될까요? make sense? 야, 그게 말이 되냐? make sense라는 것 자체가 sense에 맞다, 말이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is it일까요? does it일까요? 정확하죠. make가 3인칭 동사니까 does it make sense? 이렇게 하시면 되죠. does it make sense? 미국 애들이 정말 많이 써요. 야, 말 돼? Does it make sense? Does it make sense? That doesn't make sense. Oh, I can't believe that doesn't make sense.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 아,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은 뭐죠? Alien? 어? 외계인은? 외계인은 영어로 alien이에요. 이건 뭐 다 알아요. Alien? 장난해. 장난해? 누구 놀? 오, 이거 한국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야, 너 지금 장난해? 어? 장난해 뭐라 그러죠? 짱기 서프터님 스티커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던 문장인데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야,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보다는 are you kidding me로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공부될 때는 긴 걸로 외워두세요. Are you kidding me? 어? 장난하냐? 야, 아, 영화 찍어? 영화 찍어? 야! 아, 장난해. 아, 누구 놀려? 아, 영화 찍어? 여기서는 누구 놀려는 빼고요. 그냥 영화 찍어만 갈게요. 영화 찍어? 어? 영화 찍어? 뭐라 그래? Are you filming? 이건 좀 오바야. 자, 봐봐. Are you kidding me? Are you filming? 이건 진짜로 영화 찍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 너 뭐 이게 뭐, 야, 뭐 이게 영화인 줄 아냐? 이런 어감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계속 묻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You think it's a movie? Huh? 이게 오히려 더 쉬워. You think it's a movie? 그러면 너 지금 이 상황이 영화인 줄 아냐? 이런 거. 진짜 영화를 찍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는 너 이게 영화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말이 다 되는 거예요. You think it's a movie? Huh?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더 넣어주면 좋지. 이런 거 있잖아. 허 이런 거는 문자에서 되게 많이 쓰인다. 96 캔디님 별비전 한 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문자에서 너 그런 거야? 아니야? 라고 할 때 허만 붙이면 사람들한테 약간 어? 어? 이런 어감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나네. 아 누구 놀려? 아 영화 찍어? You think it's a movie? 허? 다음 문장. 내 몰래카메라 아니야? 너무 귀엽죠. 뭐라 그러냐면은 몰래카메라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문법에 생각하지 말고 자 몰래카메라다. 몰래카메라면은 뭐라고 할까요?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를 여러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몰래카메라는 뭐예요? 숨겨져 있는 카메라예요. 어? 숨겨져 있는. 개쩌는 마음대로니 별비전 100개 팬가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 중에는 약간 리액션을 안 해서 조금 있다가 같이 환영할게요. 감사합니다. 개학개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하고요. 그렇죠. Hidden camera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Is it hidden camera라고 물으시면 이거는 이것은 몰래 카메라입니까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는 한국적인 면에서 몰래카메라 TV쇼를 얘기한 건지 아시죠? 이건 몰래카메라를 실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몰래카메라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몰래카메라 TV 프로그램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Is it hidden camera? 라고 하면 영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쇼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 아주 작은 차이인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 이거를 천송이를 너무 좋아해서 완벽하게 보고 싶다면 여기서 Is it hidden camera? 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Is it hidden camera show? 갈게요. 외계인? 아, 장난해. 아, 누구 놀려? 아, 영화 찍어? You think it's a movie? 몰래 카메라 아니야? Is it a hidden camera show? 야! 야! 너지! 어? 알고 있다. 어? 알고 있어. 어?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에요. 진짜 너무 재밌는 게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천송이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개쩌는 맘대로님께서 별비전 100개 선물 팬가입 막 해주셨는데 제가 리액션을 못해드렸어요. 개쩌는 맘대로님 별비전 100개를 팬가입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더 갈 거예요. 이해 쉽게 되세요? 이해 쉽게 되세요? 잠깐 죄송한데요. 앞머리 좀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사람이 많이 오면 제가 좀 긴장하거든요. 앞머리 사람이 많이 오면 내가 좀 긴장해가지고 자꾸 얼굴에 땀이 나요. 그러면 앞머리가 축축 처지거든요. 이거 좀 하고 있어. 더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 긴장했어. 완전 집중이 잘 돼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시는데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을 초보 영어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중간 잠깐 광고를 하면 유튜브에 디바 제시카 채널에 가시면 제가 지난주 천송이 분량을 또 올려놨을 거예요. 아마 이래요. 다른 분이 해주셔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송 분량은 제가 안 보여주고 사진으로만 보여드려요. 이런 식으로 저는 사진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디바제시카 채널에 가셔서 구독하시고 보시면 저의 좋은 고용 영상들만 편집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쩌는 맘대로님께서 발표한 100개! 장난해? 아 외계인? 완전 맘대로구만. 고마워요. 자, 추천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33개가 묻혔어요. 누구였어? 헐! 현우 오빠!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 어? 알고 있어. 어? 세 번째는 타협. 세 번째는 타협이래요.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세 번째라고 했지만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이래요. 여러분이 three, 세 번째, third, is 이러면 되게 고급스러운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만지시면 돼요. third
아니 third stage 왜요? 단계니까 third stage is 그러면 negotiation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찾아오세요 타협은요 나하고의 타협이야 그래 내가 이번에 시험 못 봤지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였어 이런 거야 향이님 배우자는 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third stage is compromise 저는 이걸 썼어요 compromise compromise 타협이란 뜻이에요 어? 세 번째는 타협 third stage is compromise compromise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좋은 단어인데요 회사에서 야 우리는 이 물건 10,000원에 만들 거야 그리고 100,000원에 팔 거야 안 돼 단가를 90,000원에 낮춰야 돼요 야 그러면 95,000원에 타협 보자 그게 compromise예요 개짜는 맘대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왜 머리 말고 있냐면 나 더워서 나 사람 너무 많으면 더워서 긴장해 다음 문장 스텝이라는 표현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뭐 third step, 또 third stage, third phase, it's all the same 괜찮아요 뭘 쓰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 어떤 분이 이 스테이지 말고 스텝을 쓰면 안 돼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스텝도 알고 있고 스테이지도 알고 있고 페이스도 알고 있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거 그래 걔는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갑니다 아 그래 걔는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걔는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과거예요 현재로 쓰시면 안 돼요 제 한국 많은 한국 분들이 자꾸 이거를 현재로 써요 오케이? 앞머리 이러고 있을까 아줌마 같아요 그러시는데 아이 근데 지금 더워서 난 그냥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고 싶어 오케이? 아줌마 같아도 괜찮아 나는 걔는 원래 내 스타일 아니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Okay, he was not my type. Okay. He, 뭐라 그죠? He was not, he was never, he was not my type. 이렇게 가시면 돼요. Simple. He was not my type. 내 스타일도 아니잖아. 자, 내 스타일이라는 거는요, 스타일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많은 한국분이, 저 남자 내 스타일, 이러면 그걸 스타일이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는데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타입. 그래서, 너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니? What type of guy do you like? My 스타일이 말이 안 돼요. 스타일이라고 쓰지 마시고,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갑니다. What type of guy do you like? What type of food do you want? What type of guy do you want to marry? What type of guy do you think it's your ideal man? Or ideal husband? You got it? 이런 식으로요. 스타일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만약에 썼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스타일이라고 쓰면은 그건 어떤 말이 되냐면은 그 남자의 옷 입는 스타일. 뭐 뭔가 막 여기 되게 유러피언 스타일. 뭔가 마초맨 스타일 이런 겉모습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 남자가 안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을 넣으면 어떨까? 오 이분 넣을까요? He was not even my style. 오 저 어떤 분이 되게 좋은 거 말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쓰면 더 좋은 표현이에요. 야 he was not even my style. 이분이라는 게요 심지어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넣으면 훨씬 더 외국말스럽고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He was not even my style. Oh, very good. He was not even my style. 완전 내 스타일도 아니잖아. 뭐, 내 스타일도 좋지 아니잖아. 이런 뜻이죠. 이런 노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네. 현우 오빠가 4 더하기 사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아 이게 헤어가 스프레이가 좋은 건데 여기가 막혔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잘 안 나와. 아 나온다 이제 씨.
안 그럼 머리가 자꾸 이렇게 이상해지니까. 자, he was not even my style. 그 다음 거 갈게요. He was not even my type. 다음 거. 무뚝뚝하고 깨하고 구닥다리에 조선역에. Oh Jesus. Oh. 무뚝뚝하고 어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이거 뭐라고 하실래요? 야, 그 남자 완전히 쟤 나 왜 이러니? 오늘 왜 이러니? 응? 사람 많아서 긴장했나 봐. 무뚝뚝하고 말도 재미없게 하고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완전 그 남자 무뚝뚝하고 말도 싸가지 없게 하잖아. 이거를 그냥 표현 자체를 살려보세요. 표현 자체를 살려보세요. 다시 듣겠습니다. 올려? 걔는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무뚝뚝하고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자, 무뚝뚝하고 말도 싸가지 없게. 근데요, 이게 참 웃겨요. 무뚝뚝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가는 게 참 없어요. 예를 들어서 abrupt라는 좀 어려운 단어로 퉁명스럽게 말하다. He was speaking abruptly라는 표현은 있어요. stubborn, 이거는 고집이 센 사람이지 무뚝뚝한 건 아니에요. blunt라는 표현도 사전상으로 많은데 실제로 사람한테 blunt를 쓰지 않고요. 여기 모서리가 이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잖아. 이렇게 물렀잖아. 그때 블런트를 썼는지 아니면 너무 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느낌을 잘 사실 생각하세요. 무뚝뚝하다는 건 굉장히 한국말로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무뚝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민준 씨, 우리 데이트해요.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시간 되시면 하죠. 도민준 씨, 그럼 언제 시간이 되세요? 저랑 밥 한번.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말씀하시죠. 요런 스타일이에요. 말수가 적은 그러면 말수가 적은 quiet로 이걸 하자고 해봐. 그러면 뭔가 감이 약해. 감이 약해. 그래서 저는 이거를 unfriendly라고 할게요. unfriendly. 되게 막 도민준 씨 같이 밥 먹어요. 찬성희 씨 우리 언제 밥 먹을까요?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좀 무뚝뚝하고 약간 좀 차갑게 구는 거니까는 unfriendly라는 표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번역을 할 때 그냥 사전만 베껴오면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안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려야겠다. 자, unfriendly, 말을 싸가지 없이 하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 새끼 말을 겁나 싸가지 없이 해.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좀 쉬운 단어 뭐 없어? unsociable. 자, 이 도민준의 이미지를 생각해봐봐. 무뚝뚝하고 싸가지 없게. 싸가지 오바다. 중국 챌린저님 발표자 한 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예스! 맞는 사람 나왔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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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두 가지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은 쉽게 갑니다. rude 나와요. 무례한 거야. 나한테 말을 줬다고 해? 이런 식으로 약간 rude한 거야. 또는 약간 못되게 구는 거를 mean하다 그래요. 오케이? 약간 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의자 확 빼버리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옷을 이런 거 입고 왔는데 야, 너 뭐 어디서 반일하다 왔냐? 옷이 왜 그따구야? mean하죠. 남을 좀 이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거를 mean하다고 해요. 그래서 rude나 mean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시크하다는 표현은 안 되네요. 시크는 여러분 나 갑자기 또 설명하고 이거 반드시 잘 들으세요. 영어에서 시크하다는 건 제가 뭔가 옷을 정장으로 쫙 빼입고 김부자 오늘 일 다 끝났어요? 보고서 좀 올리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좀 사람이 뭔가 도시적이고 스타일도 좋고 뭔가 권위적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시크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로 시크한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시크한 건 스타일이 좀 좋고
약간 좀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 시크는 여기서 약간 틀려요. 좀 그래서 왜 잡지 있잖아요. 패션 잡지 이름이 시크일 때가 있어요. 왜? 멋진 거니까는. 시크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unfriendly and rude and mean 이런 거 가실게요. 그 다음에 다음 표현. 구닥다리에 조선 얘기나 하고. 구닥다리에 조선 얘기나 한대요. 왜 조선 얘기나 해요? 아, 도민준이 외국에 그 저기서 왔으니까 구닥다리에 조선 얘기나 하고. 그럼 이 구닥다리란 표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마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미국 사람스러운 표현을 가져왔어요. 야 완전 구닥다리에 조선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조선 아 얘기 그래요. 조선 욕 조선 욕 조선 시대 욕 한다는 거지. 헐, 곰팅님께서 별풍선 10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곰팅님은 저희 방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신데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별풍선 1000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가 진짜 먹튀를 잘하는데, 나 원래 이렇게 공부할 때는 아무리 뭐, 회장님이고 부회장님이고 별풍선을 줘도 이렇게 써놓고, 감사! 공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표 바꾸고 갈게요. 곰팅 오빠 천사하게 고맙습니다. 아유 이분 되게 미나시네. 정확하죠. 요때 써먹는 거예요. 아 이분 되게 미나시네. 리액션도 안 하시고 싸가지가 좀 없죠. 자 구략다리의 조선욕.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올드한 걸 얘기한 거니까 올드 패션드 아닐까요? 라고 하십니다. 올드 패션 맞습니다. 올드 패션. He's very old fashion 이라면은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He's very old fashion and 조선 얘기나 한대요. 조선 욕이나 한다 그랬어? 나 이걸 얘기나라고 하고 얘기나로 했거든? 그럼 나 여기를 그냥 욕알기라고 얘기라고 바꿀래. 조선 얘기나 하고 뭐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는 그냥 이런 거 문법적인 거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이건 내가 읊조리는 거잖아. 문법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He's old-fashioned and talking about 막 구식대 옛날